자, 나루토 벌들이 시즌3 제1회 2부 리그를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죠. 한때 나루토 벌들이 아주루와 쌍벽을 이뤘던, 그를 뛰어넘기로 했었던 카누. 아, 정말 진짜 멀티리그 역사에 진짜 이름을 남겼던 그런 선수인데요. 나루토 스톰퍼 2부 리그에 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카누님 여기서 전진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한참 전진해야 되지. 한참 전진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 최연소 참가자 14세 3개월 전까지 초6 롤충. 자, 정말 귀염이 우리 롤충입니다. 자, 카누님과 롤충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14세면 2000년도 2002년도에 태어난 건가? 어, 미쳤네. 완전 늙었네 나. 자, 잠시 캐릭터 고르는 거 가리도록 하고요. 아, 지금 카누님께서 또 부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럴만한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시카마루 왔다갔다 그래서 어린 시카마루 지금. 예, 그러나 바로 버리셨고요. 예, 아, 역시나 강한 캐릭터를 간보다가 고르시네요. 자, 캐릭터 픽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야, 사회님께서 다시 한번 라운드 별 풍선 100국에 감사드립니다. 자, 롤충님은 이타치의 이타치의 사스케. 이타치의 사스케. 자, 카누님은 칠미의 3이죠? 그렇습니다. 미수 대 사륜안의 매치네. 자, 재경기에서 방을 잘못 만드셨어요. 자, 신의 편집 리그죠? 바로 다시 가기 했습니다. 롤충님께서 카누님 뭐 방파라고 했는데 제가 해볼게요. 14살분이 방을 만드셨는데 잘못 만드셨어요. 귀엽게 봐드리도록 하고 귀엽게 30분 늦게 자겠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 대 사륜안의 매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저 기술 이름 날개백이구나. 저렴하네. 자,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카누님이 저번주에 비해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움직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루토 스톰퍼에 그렇게 뭔가 많이 해본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지는데요 지금. 자, 바꿔치기 하나 했습니다. 카누. 자, 막아주고요. 아, 치돌이 그냥 지나가네요. 자, 때려주는 카누. 자, 바꿔치기 하나. 아, 지금 카운터도 완전히 잘못 맞췄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된다면 롤충 희망이 있어요. 롤충. 아, 그러나 뒤에 서포터를 봐야지. 아, 까비. 자, 좋아요 좋아요. 바꿔치기 싸움에서 난민이고 있는 롤충. 아, 뒤에 서포터 잘 피했습니다. 카누 잘 봤고요. 자, 그래도 역시나 2단 점프는 지금 잘 습관화가 돼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카누. 자, 카누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롤충 바꿔치기. 카드를 깨주는 롤충. 아,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이, 와, 리더 체인지 완벽한 승리. 역전해내는 롤충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지금 이거. 그러나 화두 맞고 무너지는 롤충. 자, 이거는 먼저 때리거나. 아, 좋아요. 아, 무너지네요 롤충.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한데요 지금. 약간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의 습득력과 그리고 카누님의 몰락과 카누님의 태화. 아,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아니, 이거는 캐릭터 차이가 아니지. 지금 이게 어디 봐서 캐릭터 차이에 지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연습,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운영 차이. 운영. 둘 다 운영이 좋진 못해요 사실 지금. 자, 그래도 카누님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체력을 지고 있지만 이쯤 되면 이제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기억 죽어나갈 때. 그래, 내가 이랬었지.
드라마의 공식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좀 찾아가야 됩니다. 좋아요, 카누. 이제 과거의 기억을 서서히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나 예전에 우승 밥 먹듯이 했던 유저야. 가야 된다라는 거죠. 좋아요. 공 좀 때려주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때리려 하고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일단은 들이받고 있거든요, 카누. 자, 공중전. 그리고 롤충님 지금 공중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칠리 공중전 아프고요, 지금. 아, 바꿔치기 쓰던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체력이 너무 없어요. 무너집니다, 롤충. 자, 아까 같은 경기는 힘들고요, 이제. 아, 연달아 지금 미더체 이제 카운터까지 맞아주면서 수리검 맞아도 쓰러지는 상대에게 수리검을. 자, 이렇게 해서 카누님 다시 한번 자, 심호흡을 마치며 역전해 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제가 알던 카누님은 이 이상이었거든요. 지금 카누님의 느낌은 어떠냐면 예전에는 뭔가 다양하게 알아서 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카누님은 뭔가 나루토는 예전처럼 하고 싶은데 내가 많이 나루토 리그를 그러니까 나루토 리그라 보기에는 나루토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든지 그래서 나루토를 많이 하지 못해서 뭔가 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지금 10개가 아니라 두세 개를 가지고 하는 느낌? 좀 그런 한정적인 면이 좀 아쉽네요. 조금 이제 많이 바쁘시더라도 진짜 왕년의 그런 포스 진짜 정말 뜨거웠던 그 포스를 좀 되찾을 만한 그리고 또 2부 리그의 또 압박킹 같은 선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롤충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진짜 제가 뭐 못한다고 많이 또 뭐라고도 했는데 꾸준히 또 리그를 나오는 정말 마스코트 귀염입니다. 돌봐야 될 대상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 또 리그 유저들과 우리 또 조마문이 돌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진짜 귀요미 유저 생년월일 2002년 나머지는 불명하고요. 자, 정말 롤충 키우기 나루토 방송의 롤충 키우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16강 마지막 경기 로우니까 폴루탕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경기는 로우니가 폴로탕님의 경기입니다. 아, 로우니가 폴로탕님 이제는 진짜 2부리그 한번 가야 돼요. 이분들 정말 열심히 참가했거든요. 특히 폴로탕님도 정말 많이 참가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과연 2부리그를 1부리그를 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죠.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캐릭터 선택하면 가리도록 하고요. 아, 이번에도 좀 강한 카드 하나 고르셨고요. 아, 사해님께서 다시 한번 라운드별 풍선 고맙습니다. 자, 로우님께서는 가이와 롱리, 자, 폴로탕님께서는 오비토와 2대5 가게를 골라주셨습니다. 아, 로우님 색깔 있게 가겠다는 건데요. 자, 과연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지 채수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경기 내용이. 놀랬습니다, 지금. 완전 채순스러운데 느낌이 로우님. 일명 이제 폭비토라고 이제 폭비토 오비토가 이제 굉장히 강하죠. 어린 오비토가 한정도 좋다 그러고 형탕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화둔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날카롭게 들어왔는데 로우님 잘 피했어요 지금. 자, 지금 롱리가 저걸 안 도와주네. 자, 이대국하게 밀어주고요. 아, 로우님 위기 왔어요.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바꿔치기가 없어요 지금. 좋아요 폴로탕. 좋아요. 아, 이거는 뭐 다 밀어주겠네. 아, 폴로탕님 매너있네. 지금은 비연탈 수도 있었는데 비연탈하지 않고 그냥 평타에서 마무리했어요. 딱 그거거든요. 진짜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지. 나도 비연탈 맞고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지. 그겁니다. 아, 그러나 자랑스럽게 지금 로우님 비연탈을 해가면서 슈퍼 비연탈 로우. 자,
은혜는 복수로 갑니다. 복수라 보기 그렇고 은혜는 아무튼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자 각성 못 갔고요. 아우 야 지금 폴로탕님 회전 빨라요. 지금 상대가 카운터 치는 거 알고 잘 피했고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 둘 다 뭐 바꿔치기 없는데요. 이거 폴로탕님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로우님 이거는 각성 갈 수도 있겠고요. 아 무리예요. 그러나 이러면 무리가 아니죠. 와 지금 이거 바꿔치기 없어서 저는 접근전은 절대 무리로 봤거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카운터택을 쳐내주고 지금 오일을 넣었단 말이죠. 팀 오일을. 아 좋습니다. 각성 들어갔어요. 로운 지금 할 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인술 써야 돼. 인술 쓰든지 버티던가 평타 쓰면 절대 바꿔치기 바꿔치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자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좋아요 로우. 자 차크라 지어주고요. 아 이득하게 오는데요. 와 이거 아프네. 이거 아파. 자 이거 아파요. 자 뒤에 서포터. 자 폴로타 바꿔치기 차요. 로우 바꿔치기가 없어요. 와 그러나 이걸 먼저 때려주는 회전량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회전량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 거저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좀 자주 쓸 수도 있습니다. 가이의 오이. 저게 또 안 걸려도 그만이거든요. 원거리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주먹파 한번 쓰고 안 되면 마는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아, 여기서 무너지고요. 좋습니다. 자, 둘 다 일단은 원다운씩 됐습니다. 자, 로우니가 폴로탕님의 경기 화돈 쓰는데요. 자, 로우니 맞지 않았어요. 자, 반가이. 어우, 야, 콤보 좋고요. 지금 폴로탕 체력 많이 달았어요. 자, 이거 오히려 폴로탕님 달려들어주면, 로우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자, 둘 다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막아내고, 끝나면 이제, 아, 이거 뭐. 자 폴로탕님도 아마 똑같이 할건데 차크라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리더체인지로 이어가는 플레이 좋구요. 아 잡기가 또 여기서 또 마지막 동작이 또 걸려들구요. 자 각성 들어갑니다 폴로탕. 자 아마 오비토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자 가득 깨집니다 로우 지금 가득 깨줘도 어쩔 수가 없는게 바꿔치기 없어요 지금. 이거 담아줘도 그래도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그리고 각성 갈 수도 있습니다. 아 팀오이 각성할 생각은 없고요 로우님. 자 이거 자 바꿔치기만 많으면 사실 각성 가면 좋아요. 자 바꿔치기 많아지고 있거든요 로우님. 팀오이 그 와중에 공중가드를 폴로탕님 지금 바꿔치기 없는 부분이어서 전 팀오이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 가드 폴로탕 가드 잘해줬고 아 지금 가드를 깨내주면서 자 롱니까지 같이 썰어주는 폴로탕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 와중에 다이나마이트를 피해주고요 폴로탕. 자 지금 상대 들어오는 거 바꿔치기 쳐내주면서 오비도 깔아주고요. 가드 깰 수도 있습니다 로우니 조심해야 돼. 바꿔치기 피해주는 폴로탕 잡기가 짧았고요. 자 폴로탕이 더 이상 바꿔치기 쓰면 안되겠습니다 지금은. 자 때려주고 로우님. 자 폴로탕 둘 다 바꿔치기 없어요. 누가 먼저 때리는데요 폴로탕이 먼저 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 순간에서도 지금은 잘 쳐내주고 있고요. 화둔 피해주는 로우 좋습니다. 자 롱니 나무니 선풍기 써주고요. 자 각성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카운터 쳐내주는 플레이 좋아요. 화둔 피 수듯 로우님 맞지 않았어요. 이거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어요 폴로탕. 한 방이면 죽어요. 아 이 맛에 가이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저는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못 봤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못 봤지만 아 지금 상황이 너무 세레모니 타이밍이었어요. 폴로탕님이 잘 후반에 좀 밀어주면서 로우님을 역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까 말까 한 순간에서 각성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수를 내미니까 또 한수를 쳐내는 그런 플레이였죠 사실. 로우님 입장에서는 끝내기였습니다. 각성하면서 가이가 각성하면 맞기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바꿔치기가 없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적어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너무 체력이 없었습니다 폴로탕님. 자 이렇게 해서 로우님께서 폴로탕님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로우니까 폴루탄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